네, 굿모닝 뷰도 주목해 볼 만한 국내 주요 기업 뉴스를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고려아연이 다음 달에 배터리 소재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합작 법인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고려아연이 60%, LG화학이 40%의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구체 합작 법인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배터리 소재 업체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고려아연은 신사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윈윈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LG화학은 이 신설 합작 법인에서 공급받은 전구체를 바탕으로 양극재 연간 생산 규모를 작년 8만 톤에서 2026년 26만 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회사의 동맹으로 배터리 밸류체인의 협력이 완성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거래 은행주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앞서도 전망이 좋게 나왔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그리고 NH 등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5조 2,3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나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자 수익은 11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KB금융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주들 잇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최근 은행주들의 주가는 경기 둔화 우려에 다소 부진한 모습인데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실적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기아가 영업이익은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우호적인 환율 환경과 고급 또 레저용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 믹스를 개선하면서 실적을 방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공급난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2분기가 자동차 최성수기로 꼽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이 봉쇄와 강판가 상승은 변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이 대형 자동차주들 주가는 최근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또 본격적으로 분위기 바뀔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건설기계 업계가 중국 상하이 봉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월 한국산 굴착기의 대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 92% 급감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1분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 건설기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중국 수출 실적도 굉장히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대 9배 이상 감소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 기업들은 이 중국 수출 비중을 낮추고 유럽과 북미 진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하반기에는 다시 수요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요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두원이었습니다.